사모님 어디 가세요? 이따 가회동 사모님 오신다고 했는데요. 외국 나가기 전에 한번 보겠다고요.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미스 정이 잘 말씀드려. 나중에 연락 드린다고. 네, 알겠습니다. 다녀오세요. 사모님 나오셨어요? 유진아, 나하고 얘기 좀 해. 엄마, 나 좀 제발 가만 좀 놔두라고. 다소 답답해서 그래. 너 오서방하고 어떡할 거야? 헤어질 거야, 말 거야?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. 생각은 개뿔. 너 싫다고 나간 놈인데 생각할 게 뭐가 있어? 처음부터 그 놈은 돈 보고 너랑 결혼한 놈이라고. 그런 놈한테 뭐하러 미련을 가져? 거기다가 아버지랑 저렇게 척을 졌는데 어떻게 그런 놈이랑 살아? 네가 아버지를 봐서라도 오서방 그 놈을 딱 잘라내야 할 거 아니야. 네가 웬일이야? 아버지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. 그래? 말해봐. 할머니 돌아가신 거 정우 씨 말이 맞아요? 아버지가 할머니 방치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냐고요. 맞아요, 아버지? 아니야. 아니에요? 그럼 정우 씨가 잘못 알고 있단 말씀이세요? 그래. 정훈이가 오해한 것뿐이야. 아버지는 못 믿어? 모르겠어요. 누구 말이 맞는 건지. 정우 씨 공금횡령으로 넣으실 때 그때 아버지 정우 씨 버리신 거예요? 그래서 저희 헤어지길 바라세요? 정훈이 내가 다시 빼냈어. 한번 혼쭐을 낸 것뿐이야. 그럼 아버진 정훈 씨 버리신 거 아니에요? 내가 정훈이한테 화해를 청했다. 이 대우권서를 넘겨줄 테니 정훈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든 오해든 다 덮자고 했다. 그래서 정훈 씨가 뭐래요? 그러겠대요? 정훈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. 지난번에 정훈 씨가 아버지랑 자기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요. 선택을 해? 이런. 그래서 넌 어떤 거냐? 모르겠어요. 솔직히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.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. 미진아, 저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, 아버지. 그래, 알았다. 정훈이 사무실에 있을 테니 만나고 가. 네. 아버지한테 정우 씨 출근했다는 얘기 들었어요. 사실 정우 씨가 회사에 출근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. 아버지가 정우 씨한테 화해 청하셨다면서요. 이 대구건설도 정우 씨 주시겠다고 했다면서요. 정우 씨 생각은 어때요?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쉽지 않다뇨? 그럼 정우 씨는 아버지랑 화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? 유진 씨는 내가 대구건설이 탐나서 아버님이랑 맞선다고 생각해요?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먼저 손 내미신 거잖아요. 정훈 씨가 그 손 잡아드리면 안 돼요? 이제 보니 정훈 씨 우리 아버지가 몰락하는 걸 보고 싶나 보네. 만약 그런 거면 나 정훈 씨 용서 못해요.